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 매매 기술 책도 참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그 강의도 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염승원 부장님 것까지 이렇게 요즘 패키지로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연박. 아마 요거 연박. 네, 연박 패키지. 요거면 아마 매매를 하는데 실전 투자하는 그렇지. 데 있어서는 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 주인공이시죠.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네. 실제로 그 막 이 매매 같은 거 하다 보면 예. 이 대주주 지분 같은 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빨리빨리 알려주는 게 바로 유안타 증권의 지분 레이더라고 있습니다. 예, 지분 레이더 서비스를 받으시면 매매 기술을 저 안 듣고 안 보시면은 맴매 기술이 들어갈 수도가 있어요. 이건 이제 맴매 정프로는 맴매 기술, 박 부장님은 맴매 기술인데 그런 지분 변화 같은 것도 유한타 증권의 지분 레이더를 통해서 서비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 0.5% 알았겠지. 근데 아침에 내가 기술적으로 아이고, 질문하니까 매일 아침 저 금리 보고 봤습니다. 핀다 앱에서. 아, 나 오늘 방송 끝난 다음에 불려가겠네. 당신 말이야 도대체 대표를 뭘로 알고. 예고 없는 질문이나 하고 말이야.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미국 증시 마감 상황과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어제 S&P 그리고 다우는 조금 떨어졌고 나스닥이 조금 올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양쪽으로 시장이 3대 지수가 엇갈릴 때 혼조라고 많이 표현들 많이 하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영향을 주는 게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전체 시황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라기보다도 시황에 네.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 어제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나스닥이 0.17% 상승하고 다우가 0.6% 하락, S&P 500이 0.2% 하락을 했습니다. 네. 장중에는 1% 이상 그러니까요. 하락했었습니다. 내가 두신경인가 잠이 깬 거예요. 딱 보니 1% 이상 빠졌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런 그랬는데 그래서 아래권에 달면서 반등을 좀 주었습니다. 네. 그런데 나스닥은 플러스까지 갔고 다우와 S&P 500은 마이너스에 이제 마감을 했는데 어제 분위기로 봐서는 반등이 쉽지 않는 뉴스들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랫골이 달린 반등을 한 것을 보아서는 네. 시장 역시 강하다. 시장 역시 강하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 이렇게 변동성이 컸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ISM 서비스업 PMI가 시장 예상이 63.3이었는데 60.1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마켓 서비스업은 PMI는 64.69로 발표가 됐는데요. 전달이 70.04였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PMI는 5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0 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경기가 나빠졌다 이런 부분은 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가는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냐면 야 2분기에 경기 피크아웃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맨날 얘기했던 옐런 장관이 맨날 얘기했던 정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게 아니야. 야, 그럼 이제 경기 향후 경기가 좀 전에 아까 그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시국이 끝나고 나서 경기가 정말 회복해서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 영향을 주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어제 유가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고점 77불이었어요. 77달러였는데 종가가 네. 73.8달러로 끝났거든요. 77에서 73? 예.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장중에 급락을 한 겁니다. 5% 빠진 거예요? 예, 그렇게 빠졌는데 이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드디어 미국이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일단 유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오페 플러스 회의에서 뭐 회의가 잘 진행이 안 됐다 이런 것 때문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렇다고 표현하지만 그 뒷면에 이면의 내용을 잠깐 좀 볼게요. 유가가 그 40달러, 30달러에 꽤 오랜 동안 한 3, 4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가 트럼프 대통령 시기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셰일가스의 부양을 위해서 굉장히 그렇죠. 노력했던 보조금도 시기입니다. 주고. 그랬다는 얘기는 미국 셰일가스가 막 이제 뿜어져 나오는 시기에는 공급이 많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굉장히 저유가에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친환경 기호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쉐일 부분에 대해서 봉쇄령도 물론 있었지만 여기 쉐일가스의 이제 시추 자체가 줄어든 거예요. 좀 공급이 줄어든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유가가 급등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걱정했던 것은 어제 우리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유가가 여기서 80달러 넘어서 100달러 향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그렇게 가면은 지금 경기 회복에서 이제 확장으로 간다 이런 기대감을 막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 회복에 굉장히 이 걸림돌이 악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 정부에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이제 솔솔 있었고요. 그래서 드디어 미국이 이제 중재에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가가 굉장히 어저께 급등을 했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자, 이건 역시도 정책적인 이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뭐 60, 70%의 GDP 성장률에 영향을 주는 서비스 PMI가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유가도 계속 고고로 올라가다 갑자기 푹 내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 가운데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야 이거 지금 당분간 좀 이제 피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지금 생긴 겁니다. 그렇게 생기면서 어제 독특한 지표의 변화가 생겼는데 국채 수익률이 1.35%에 끝났거든요. 국채 수익률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채권 수요가 늘어났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채권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에요. 네.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돈이 쏠림이 나타났다는 거고요. 최근에 금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92.5까지 올랐어요. 대표적으로 달러와 금과 채권이 안전자산인데 이 가격들이 올랐습니다. 얘네들이. 이쪽으로 자금을 쏠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심리를 딱 판단을 해보면은 전반적으로 PMI, 서비스 PMI 내렸어. 유가도 내렸어. 그리고 지금 안전자산으로 좀 옮겨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자금들이 옮겨가면서 이렇게 지표들이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역사적 신고 이슈를 낸 상태에서 좀 불편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어제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반등의 주역도 있었습니다. 어제 특히 나스닥이 반등을 많이 했던 것은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제 아마존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존. 아마존이 CEO가 교체가 됐죠. 네. 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새로운 CEO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미 국방부 인프라 사업 제다이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낙찰이 돼 있었는데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 없던 걸로 하고 네. 새로운 인프라 사업에 이제 출범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없던 걸로 해요? 예, 네, 다시 하겠다라고 하고. 마소는 거예요. 그럼 없는 거예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이 하고 네. 다 이제 두루두루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전체 클라우드 기업들을 전부 다 놓고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했다는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아마존이 계속 이걸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준 거다. 아마존 싫어하기 때문에 마찰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 이긴 거다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 아마존에 저거 갖고 있잖아요. 워싱턴 포스트.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신문을 갖고 있죠. 어제 아마존이 어제 4.7% 상승했습니다. 4.7? 예, 예. 이게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클라우드 기업이랑 그리고 빅테크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나스닥을 끌어올리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다우와 S&P도 따라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진 그런 현상이라고 네,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ETF가 있거든요. 이거 1.5%나 올랐어요. 이 와중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뉴스가 미국의 시장을 끌어올렸다, 네. 반등을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은 좀 안전 쪽으로 가는 방향이었는데 그래서 예, 달러랑 예. 뭐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는데 네, 네. 이제 그래서 다우존스랑 뭐 네. 저 S&P는 좀 떨어졌는데 네. 네. 유일하게 나스닥이 좀 오른 이유는 네. 아마존의 힘이 좀 있었던 것 같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채와 네. 국채 가격과 네.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 나스닥이 같이 간다는 것도 참 그렇죠. 재밌는 현상이네. 예. 그래서 요즘에 네. 이 옛날에 우리 분석했던 작대로 보면 좀 어렵다. 네.
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시황이 이렇게 바뀐 거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과거하고 그러니까. 다른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확 이렇게 고착된 시각으로 우리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단 앵커링을 하면 안 된다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단내림. 예, 요즘에는 특히나 더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좀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고요. 거기에 지금 생각이 나서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유가가 오르면 정유주 사고, 유가 빠지면 정유주 팔고 이러신 분들이 혹시 있었다면 그건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직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은 아니실 것 같고요. 유가 오르면 정유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정제 마진이 이제 폭이 늘어난다 그래갖고 과거에 네. 수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유가 오르면 정유주 오르고 유가 빠지면 정유주 빠지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베타계수 1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약간 엇갈리게 움직이니까 좀 약간 차이점이 있다. 나는 이제 저 아마존 뉴스 또 나스닥 오르는 걸 보면서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하잖아. 네. 삼성전자가 어제 1% 올랐다고.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1% 오른 것도 어디야. 네, 네, 네. 근데 저렇게 되면은 성장주가 더 주가가 좋다. 성장주의 어떤 실적이 더 좋아지는 상황이 되면 서버 디램 이쪽에 수요가 좀 더 클라우드 네, 맞습니다. 클라우드 관련해서. 클라우드에 드램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삼성전자 올라야 되잖아요, 사실. 예, 올라야 됩니다. 오늘 뭐 지금 이제 장 시작 전에 실적 발표를 할 잠정 실적 발표를 할 텐데 네. 여기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줄 것 같고요. 뭐 조금 이따 우리가 시장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은 금융주, 에너지주, 산업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고요. 약했고. 애플이 1.5%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들, 빅테크들이 좀 오르고요. 그리고 구리 선물가격도 어제 2% 하락을 했어요. 가만히 보면은 경기 민감주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근데 이대로 앞으로는 계속 그럴 거냐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요. 지금 구간에서 경기 민감주 섹터는 좀 약세를 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쪽에서 벗어나 있는 빅테크나 아니면 확실하게 실적이 있는 쪽만 좀 상승을 하는 그런 특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은 그 뉴스 중에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뉴스 좀 말씀 좀 드리면요. 좀 전에 자료를 보니까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계획 1조 2천억 달러, 1.2조 달러요. 이게 지금 하원에서 50명 찬성을 했고 공화당의 초당파 의원들이 8월 휴에, 8월에 미국은 휴에죠. 휴에 되기 전에 통과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논의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미국 시장과 그리고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 있는 그 중국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렇어요. 다 폭락하고 있어요. 디디 출신 25% 빠졌더만. 예. 애들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25%? 예. 디디 출신 20% 넘게 빠졌고요. 만방 7% 뭐 보습 그 보습필이라고 있는데 그건 16% 이렇게 전반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근데 가만히 이것도 생각을 해 보면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도 계속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얘들이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들을 좋지 않게 이렇게 규제를 자꾸 하고 있냐면요. 중국 정부에서는 그 사회주의 국가니까 인민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규제를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전에 한번 보니까 오건영 부장님인가요? 오건영 부장. 네, 부부장님이 설명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게 지금 IT 기업들을 규제를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도 똑같이 그런 취지를 좀 가지고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이게 제가 예전에 그냥 뭐 이게 시황 얘기하지만 그냥 다른 얘기를 한번 드리면 저도 깜짝 놀랐던 얘기가 한번 있었는데요. 네. 한 달 전인가 어떤 기사에 보니까 이거 기사에 나온 건데 진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기사에 나온 걸 말씀드리면 어떤 남자가 여자친구랑 이번 주말에 등산이나 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SNS 포털을 계속 보고 있는데 등산화 광고가 계속 뜬다는 거예요. 등산화? 네, 등산화. 아, 광고가 뜨네요. 네. 아니, 나 지금 솔직히 네. 어제도 뭐 화장실 갔다 네. 좀 늦으니까 정프로가 뭐, 네. 뭐지? 소팔메토? 근데 내가 페이스북을 딱 열더니 전립선 딱 뜨는 거야. 야, 이런. 아, 진짜. 진짜라니까. 그래요? 아니, 내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아? 야, 씨, 이건 뭐야, 이거.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위치 정보를 이제 열어두면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은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전에 제가 그 몇 년 전에 부산에서 강연회가 있었고 부산에 있어서 부산 조금 아침에 8시 이제 기차를 타고 올라오기로 했는데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일찍 6시 근처에 갔어요. 네. 그랬더니 바로 뜨더라고. 전 처음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지금 몇시 차가 있는데 지금 거 땡기 타실 겁니까? 이렇게 이렇게 뜨더라고요. 아, 진짜. 기분 좀 나쁘더라. 예, 네,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안 사실은요. 근데 지금 이게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들이 지금 이 데이터 싸움이라는 거죠. 이 데이터의 정보가 플랫폼 기업들의 규제를 하는 게 이 빅브라더 시대에 되면서 이게 그 정보들이 그러니까 미국은 자꾸 안보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지금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대 정보가. 그래서 이거 자꾸 규제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것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업들에 대한 규제들은 앞으로 계속 좀 계속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이 많이 드는 점입니다. 근데 그 참 희한하네. 근데 중국이 그런 상황을 방치한 다음에 저런 조치를 하는 건 또 뭐냐 이거지. 나간 디추시한테 미리 얘기하면 되잖아. 디디 돈 고웨이 딱 얘기하면 되는데. 네. 제가 볼 땐 그 시진핑이 쇼 쳤다니까요. 공매도 쫙 올려놓고 희한해. 쫙. 아니 미리 조율을 안 하나? 저 정도 큰 기업을. 기술 발전은 뭐 일단 기술 발전을 위해서 듣고 그것만 규제를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것도 한번 네. 네, 살펴봤고요. 예, 그리고 아까 뉴스 3에 우리나라 금리 인상 거론 잠깐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뭐 제가 거론할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네. 뭐 어떻든 뭐 워낙 전문가십니까 김프로님께서. 근데 우리나라 채권에 저도 이제 친구들이나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올해 한번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좀 중론인 것 같아요. 아니, 좀 한다 그랬잖아요. 예, 한국의 총재 그 정도 한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아 예. 어법상. 예, 예 그렇게 예. 계속 얘기를 좀 이제 들리고 있는데요. 이제 그거에 연관돼갖고 미국의 테이퍼링 잠깐 말씀드리면 자꾸 미국의 금리 인상 얘기를 하는데 금리 인상 쉽지 않고요. 미국 금리 인상 쉽지 않은 부분이고 이제 테이퍼링 먼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걱정을 하는 것은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면 미국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유동성은 그냥 준 것을 조금씩 줄이는 거니까 미국은 괜찮은데 이 긴축을 시작하면 취약국들이 굉장히 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08년 이후에 양적완의 QE1 이거 중단 후에 스페인 그리스가 디폴트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QE2 양적완 2 이거 중단 후에 이탈리아 아르헨티나가 얘네들 디폴트 했어요. 그리고 QE3 중단 후에 터키 브라질 얘네들 금융시장 붕괴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취약국들이 이거 미국이 조금만 유동성을 줄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소위 그 외환보유의 취약국들이나 그리고 수출 경쟁이 없는 그런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지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을 좀 자세히 설명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는 전체적인 이런 측면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때 스페인, 그리스, 남유럽, 피그스 국가들이 디폴트 될 때 디폴트를 아예 선언한 거예요. 선언했을 때 우리 시장이 2000포인트 선에 있다가 1800을 살짝 깨고 1700포인트, 200포인트 정도 한 10%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박스권에 있었고요. 그리고 터키나 브라질 이쪽에 문제 생겼을 때 우리 시장 별 문제 없었습니다. 즉 우리 시장은 이머징 국가 중에서 최상단에 있는 우량한 국가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만일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제한적 변동성 속에서 박스권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걸 막 우리 시장이 추락할 거다. 이렇게까지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또 여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을 추가적으로 좀 드렸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가 비교적 좋다는 얘기죠. 네. 지금 우리는 우리 경제가 비실비실하고 이런 상황 지표가 안 좋은데 이런 얘기하면 생뚱맞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다. 그 정도 논의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탄소 국경제 이거는 너무 먼 얘기니까 좀 빼고요. 좀 네. 재미있는 수 하나가 좀 있었습니다. 네. 타이틀 제목이 미국의 거대한 부의 이전이 시작됐다. 7월 2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얘기인데요. 네. 거대한 부의 이전. 예. 미국의 상속 증여가 저는 이거 보면 처음 알았는데요. 133억까지 비과세라고 그러더라고요. 비과세예요? 네, 상속 증여세 없어요. 133억까지. 133억까지. 예. 부부는 300억, 거의 예. 300억까지 비과세라고 하네요. 아, 모르셨구나. 예. 그러면 뭐 웬만한 사람 다 없는 거 아니에요? 없지.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 이게 두 배로 비과세 이 폭을 두 배로 늘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시적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빨리 지금 이후에 지겠구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연세가 미국이 70세 이상 미국인의 순 자산이 35조 달러인데
미국 전체 부의 27% GDP의 157%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70세 이상이시니까 이게 상속 증여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재밌다고 제가 표현을 드리냐면 전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항상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죠. 그럼 이 돈을 받은 이 증여와 상속을 받은 사람들이 이거 갖고 뭐 할까라는 거죠. 이거 갖고 뭐 할까? 아, 주식이죠 뭐. 그걸로 다 코인 하겠어요?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주택 구매 할 것 같다. 창업하고 주식 투자할 것 같다. 창업 주택 구매. 네, 네. 창업하고 투자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소위 그 스타트업 기업들의 창업 붐 그리고 투자 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지금도 많은데 여기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돈들이 이제 부의 이전이 되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부의 대이동, 그러니까 세대 간 이동이 이제 네. 시작이 됐고 그 금액이 어마어마할 것이다라는 예, 거죠. 예, 예, 네. 그걸 또 잘 저희가 네. 체크해서 그거 한번 저희가 빼먹는 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만 마지막으로 잠깐 언급을 드리면요. 오늘 저 장 전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됩니다. 잠정 실적 발표가 지금 시장 예상이 10조 5천억 달러에 10.5조에서 영업이익이요. 11조 살짝 넘는 요 정도 되고 있는데 그 컨센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 시장이 영향을 좀 받을 건데요. 근데 최근에 약간 고무적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요. 과거에 우리가 반도체라 IT에 그러면 반도체 소재는요. 소부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소재는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소재 같은 것들 보면 쪽은? 거의 빠지지 않았고요. 아. 부품 장비가 많이 빠져 있는데 그 부품 장비들 중에서 과거에 있었던 낸드 플래시나 고정 D램 쪽 말고요. D램 쪽 말고 소위 선단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좀 있어요. 네. 이제 보통 좋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그냥 쭉 불러도 될까요? 뭐 AD 테크놀로지나 테스나 SNS텍, EUV 뭐 이런 종목들에 좋다라고 많이 그랬는데 얘네들이 그동안에 5개월 동안 하락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5개월 동안 하락했는데 최근에 이들이 밑에서부터 반등을 좀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하. 그래서 뭔가 조짐이 좀 있다 하반기에 뭐 요 정도 우리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코스닥을 이끌었지 않습니까? 코스닥을 이끌었는데 어제 신풍지향 얘기 하한가 가면서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밀렸어요. 신풍. 네. 그런데 네. 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쭉 봤더니 예전처럼 그냥 신풍지향 빠졌다고 해서 다 때려맞고 같이 하락하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거 대표 종목 하나 하종가치잖아. 예. 그럼 다 5% 10% 예, 예, 싹 다 예. 빠지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약바이오에 선별적으로 상승 탄력이 유지되고 있구나. 역시 필드에 네. 계신 박병창 부장이 그런 걸 딱 보시네.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선별적으로 그리고 이게 반도체 쪽의 장비 부품도 선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개별 종목 꾸준히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예. 시장이 좀 불편해지더라도 이런 개별 종목 장세는 유지될 수 있다라고 좀 느껴집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미국 시장 이야기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까지 한번 쭉 살펴보는 그러네요. 시간 어떤 분이 신풍 역시 남자의 주식이라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남자들이 왜 남자들이 왜 하정가를 맞아야 됩니까? 자, 하여튼 그건 아니죠. 등락폭이 컸던 신풍 얘기까지 네. 오늘 박병창 부장님과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